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진짜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. 오늘 특별 게스트 이번에 함께하는 망령회에서 박사님, 신성한 망치님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이다님이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아,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캠 어디지? 캠 어디지? 3사 송출 중인 이다2, BJ 이다 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이제 형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. 혹시 아니 진짜 호랑이 티를 입고 가나? 아, 이거 어떤 그 내 방송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.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망치 형이 97도를 깎아야 돼요. 지금 망령회 8명 중에서 유일하게 97도이 없어서 완전히 그냥 타깃이죠. 준비를 또 했어요. 뭘 준비했어 또? 문대장. 아니야 너? 문대장 왕관을 좀 준비. 아니 게스트를 나고 나한테 아니, 아니, 뭐 하는 거야 지금? 일단 공대장. 그다음에 아 이제, 좋다. 그다음에 이제 망령회 이거 말해주세요. 여러분들 이따님 실물 느낌 어떤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실물 느낌 진짜 겁나 키 크세요. 평소에 방송 볼 때랑 진짜 달라. 진짜 키가 너무 크세요. 형님 느낌이 좀 났어. 손님분들이 오셔서 박꼬치를 이다 형이 진짜 집돌이시더라고요. 귀한 분이 오신 느낌이 다 팍팍 듭니다. 예. 됐다, 졸라 맵다. 이다 형이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봤을 때 망령회 평가. 아, 실력 말고 자세? 정신? 트라이에 대한 그런 멘탈? 일단은 이런 먼저 결론을 내고 가면 너가 좀 빨리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. 내가 채찍질하면 너 일단 피나. 내가 좀 맵다고 하시더라고. 나 좀 많이 매운 편이라서 너는 그냥 좀 잘해야 돼. 너는 일단 좀 잘해. 파이팅하고. 아니 근데 다 막 걱정하는 것보다는 다 잘해서 그리고 내가 누굴 평가할 그런 실력도 아니고. 네, 아니죠. 보면은 다 잘하고. 음식집에 지갑으로 검색이 같은데 반색인가요? 아, 아니 노는 형이 근데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좀 조그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아니 난 인상 좋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. 진짜 전 진짜 객관적으로 일단 노화 와서 이제 피망치가 돼버렸어. 맞을 것 같아요. 좀 살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. 자, 우리 세 명이서 평가, 같이 평가하는 이제 망령의 멤버 우리 연희님 영상으로 조금 보면서 할 거예요. 보면서 최고령자 최고 피지컬 신선한 망치. 약간 좀 헬파티를 자주 가면서 그쪽에서 캐리하는 거에서 희열을 조금 느끼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플레이가 되게 많이 보이는 실력자 디스트로이어. 솔직히 말하게 디트는 진짜 딱 1인분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. 이다 형 뭐 망치 형 관련해서 뭐 한마디 더 하실 거네. 아, 일단 뭐 실력 같은 거는 뭐 내가 말할 게 없으시고 그냥 할말 없으신 거예요? 아니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아니,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. 관심이 없으시면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해요. 나는 사실 좀 꼰대예요. 나는 좀 꼰대라서 이 형이잖아요. 이제 파티 분위기나 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 삐지거나 누군가 이미지를 걸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거 잘 좀 해주고 난 좀 그런 걸 말했지. 너무 멀리 살더라. 망령회 기둥 중에 한 분. 아니 그러지 마. 기둥. 트라이 할 때 듬직한. 아 진짜 듬직한 사람이 오는 느낌. 실력이든 이제 그 패턴 분석이든 이런 거에서 걱정이 없어요. 일단 진짜 믿음직해. 일단 아르고스 퍼클, 발탄 헬 퍼클, 발탄도 퍼클이잖아요. 하드 퍼클. 엄청난 업적이 많으세요. 실력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. 또 조금 더 주셨지 않으세요? 저런 분이 왜 저렇게 되셨지는 무슨 말이죠? 지금까지 5,588캐릭으로 날개를 못 드셨어요. 넌 지금 사이버에서 멘트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멘트하고 있다는 거 있지만. 아니, 아 여기 옆에 계시는구나. 우리 파트 아 드세요 이거. 그냥 먹어볼게. 먹고 쉬고 싶어. 오 이거 남의 집에서 방송하니까 신기하네 이거 님들. 맞습니다. 방송을 한 지금 4-5년 하면서 나 이거 되게 신기하네 진짜로. 막 이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. 나 그 좀 이런 거 보느라 좀 신기해 지금 막 방송 장비나 막 이런 거. 그리고 상당히 박서희님이 딱 그 그냥 이미지 같네. 이 사는 게 뭔가 여성여성해 일단. 뭔가 깨끔. 깔끔하고 이 남자 집이면은 그냥 벽 누리끼리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괜찮네. 아 이다님 원래 그냥 방송 이외의 성격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. 아니 난 똑같을 것 같은데. 난 진짜 똑같아. 딱 이 옷을 보자마자 알았어요. 똑같다. 뭐 이거 선물 내 거야 이제?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. 나 봅시다. 야 이 귀한 거를. 야 이거거든요?
뺏겼네. 어, 이거는 우와 뭐야 이거. 짜란 바로 니나브 머그컵입니다. 니나브 머그컵입니다. 이거 우와. 콘서트 이제 굿즈죠. 콘서트 굿즈. 어, 콘서트 굿즈. 되게 네. 이런 게 있었구나. 와 잘 쓸게. 아 감사합니다. 신선한 망치 97돌 깎기. 이거 원래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. 아니 근데 돌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긴 해. 근데 맞아요. 이게 하, 과연 이제 다 붙어야 돼. 이제 이제 다 붙어야 돼. 아! 아 그런가? 다 아 미친놈아! 출발! 가자! 다섯 번만. 다섯 번! 아 77이야 형 지금 캠면서 약간 한우마트한 느낌. 아 제가 한우마트한 느낌 난다고요? 진짜. 근데 이것도 레전드다. 나 1년 만에 합방하는데 1시간 동안 돌 깎다가 이제 얼음 깎는 거 보고 있네. 던전 도우시나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연희님 반갑습니다. 전 박서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신선한 망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다입니다. 아, 갑자기요? 네, 네. 저희가 지금 이제 97도를 깎고 있는데 연희님 쇼츠를 옛날에 97도를 남의 거를 깎아주시는 영상을 제보를 아, 받아가지고요. 아 출발. 아 네. 저 봐. 아.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발이. 안 괜찮은데? 저 봐. 어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돌이 문제예요 지금. 아 그럼요 그럼요 항상 돌이 문제였어요. 바보가 곧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바리, 됩니다. 바리. 와 저희 참고로 저희끼리 했을 땐 저거, 저런 것도 구경도 못 했어요. 저봐 바리. 어? 어렵다. 자 잠깐 생일 축하한다. 뭐 어? 생일이에요? 나 생일이야? 누가요? 8월 22일? 어? 야, 내 생일이야? 그러네? 무슨 생일 모르신 거예요 지금? 아, 네, 아이 그러면 어, 뭐야 뭐야? 아니 이거 뭐야 형! 오! 갑시다. 생일 축하한다. 아, 생일 선물로 이거 난 이거 준비를 못해가지고 난 다음에 해줄게. 아니 형 아, 난 진짜 몰랐네. 아니요 진짜 방송 서로 보고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. 와 뭐야 소리패. 망치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? 아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? 같이 야 선물 냈다? 아니 뭐야? 왜 아유 이다님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이다님. 아유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와 이걸 직관하네. 저 뭐야? 와우.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진짜 열심히 돌 깎고 망치형 돌 깎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돌 깎는 곳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강 제발 저봐 저 진짜 한 번만 더 와줘. 한 번만 더 제발요. 진짜 한 번만 제발 진짜 제발 한 번. 야수의 심장 한번 가 금자가 눌려볼까? 금자가 눌러. 금자 똥손에 안 돼. 안 돼. 방어 100번 눌렀는데 다 터졌어. 연희님이 말하는 타이밍 들어오겠습니다. 둘 셋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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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들어갔습니다. 여러분, 해성처럼 등장한 원숭이를 소개합니다. 자, 박서림 생일 축하하고요. 아싸! 97 돌이 떴는데 어떻게 리액션을 알았으면 이겼습니까? 야, 너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됐지? 이거 조금만 나와봐. 조금만 나와봐. 너 왔잖아, 빨리 나와봐. 방송이가 강해졌다! 이야! 신박 토크였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연희님 잘 보셨나요? 네. 일단 9레벨 합성을 진행하겠습니다. 마법진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. 97도 띄운 망치형만큼 나도 강해진다. 망령에 더 세지자. 망령에 가서 제발. 아, 인맥 꺼놓고. 아, 뭐야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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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! 아니 별나! 아니 이거 뭐야!
아, 우리 셋다 오늘 되는 날인가? 난 내가 뭐가 돼? 아니, 내가 뭐 셋다 뭐가 되는데 둘이 되는 거지. 연희님도 24가 무기 붙었어요? 연희 무기 24 붙었어? 와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대박인데? 이다 형은 지금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지금. 나 오늘 얻은 게 없어요. 이다 형 맛있는 거 이제. 왜 동생과 형을 얻었잖아. 그게 뭐야?